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뭐 지수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오르고 내린 종목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계좌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훅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시장 정리 이분과 함께 해야죠. 우리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소속 밝히셔야죠. 한국투자증권 밴키스 유튜브 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아직 이영업부도 아니고 유튜브로 완전히 정하셨습니까? 네. 유튜브가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요즘에 그 증권사들이 다들 유튜브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한 3등 정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뭐 삼성도 막 하고 뭐 미래대우도 막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고요? 밑에서 몇 분이 되는데? 아, 많죠. 저희 밑에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열심히 싸우시고요. 또 그 치열한 경쟁에서 또 살아남으시는 게 또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아,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7년째 하고 있는데 다른데 뭐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런데 네. 저희는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다른데 이제 곧 이제 유행 끝나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합니다. 7년에서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메디톡신 오늘 아침 새벽부터 메디톡신이라는 이제 보톡스 네. 주름 제거하는 그 제품에 이게 대표 상품 아닙니까? 네, 대표 상품입니다. 네. 품목 허가 취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의료용으로 못 쓴다 이거예요? 제품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조금 된 내용이에요. 네.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2012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 허가해준 내용과 다른 제품을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이거 내부 고발이라고 해야 될지 메디톡스에 있던 직원이 대응 제약으로 건너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까발린 경쟁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사실 이 시장에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했어요.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옛날 거고 옛날 거니까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네, 생산 안 그러니까 옛날에 생산했었던 거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2017년도에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품 허가 취소까지 너무 심한 처사다라고 네.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취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아 이거 취소 나오기 전까지는 생산하게 해줘라라고 법원에서는 그 생산 뭐 그 생산을 하게 공부 잘 안 했습니까 오늘? 아,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아주 잘 좀 정리 좀 해봐요. 어찌 됐든 간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네? 이거 뭐 이 매출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걸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 네네. 그다음에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 수출도 많이 하죠. 그렇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이 중국의 2018년도에 그 식약처 허가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식약처에서 판매를 금지해버리면 중국에서 허가를 내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는 사실 영향이 없거든요. 큰 문제도 없고 네, 지금 큰 문제도 없는데 그럼 중국에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대웅제약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특허 문제로. 대웅제약과 어디가? 메디톡스가. 아. 왜냐하면 이 보톡스라는 게 독의 톡신이잖아요. 톡신. 보톨리늄 톡신입니다. 네. 이게 독이에요. 독.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1g 가지고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생화학 무기 뭐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균주 간의 이동이 안 됐고 국가 간 이동이 안 됐거든요. 균주가. 네. 그런데 뜬금없이 대용제약이 균주를 발견한 거죠. 통조림에서.
대웅제약이.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너희가 우리 거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아. 싸우고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 특허 소송 이제 소송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그래서 여기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식약처에 식약처가 쉽게 결단을 못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관용 과감하게 바로 그냥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제품을 못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용량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요. 50ml짜리 50유닛 100유닛 15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 허가만 취소가 된 거고요. 200유닛을 팔 수 있습니다. 대용량. 네. 이거는 팔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노톡스, 코어톡스라는 좀 약간 다른 제품도 있어요. 메디톡신은 못 팔고. 네, 메디톡신은 못 팔고. 메디톡신에서도 50, 100, 150짜리는 못 팔고, 네, 200은 200짜리. 팔고. 네. 이노톡스랑 코어톡스는 가능. 네, 그리고 얘들이 필러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필러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닌데 이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요 의약품이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기스가 났기 때문에. 기스가 뭡니까? 뭐 손상. 뭐 손상 그렇지. 네. 잘 좀 하세요. 네.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제 계좌 한번 보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메디톡스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네. 식약처가 무관용 원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뭔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제품이 뭐 그 허가가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좋지 않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아니 무슨 통조림에서 발견했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신 분들이 많은데 원래 보톡스가 통조림에서 맞습니다. 네. 네. 썩은 통조림 캔에서 이제 발견된 독이죠. 네. 네. 보톨리늄 독시라고 한 네. 네. 그런 독인데 어마어마하게 맹독성이지만 이걸 아주 옅게 희석을 했을 때는 원래 이제 사시 치료용으로 나왔던 거죠. 안검경련 네 치료를 하는 건데 네, 근육을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랬더니 눈에 딱 했더니 주름이 쫙 펴지더라.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엘러간사에서 보톡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죠. 그 네. 고유 명사화처럼 된 겁니다. 네. 초코파이처럼. 자, 하여튼 이 메디톡신 허가 취소가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 쪽에 굉장히 오늘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뉴스 중에 재밌었던 건 제가 재밌었던 거는요. 네. 이제 볼턴 미 국가안보 전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보좌관 네.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다라고 해요. 네. 국가안보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볼턴이 쫓겨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나다시피 이제 쫓겨났어요? 네,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엄청 써놓은 겁니다. 회고록에. 이게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네. 언론사에 흘렸어요. 내용을. 네. 그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작년 6월에 일본에서 정상회담할 때 미국 대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농업지역을 위해서 농산물 구매를 요청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재선 좀 도와달라. 나 대통령 되게 해줘. 네. 뭐 민주당이 되면 너희 더 안 좋을 거야.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거기에 적었다라고 해요. 네. 거기다 또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합해서 결정을 한다.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잘 돼. 이거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네. 한데요. 네. 그 박정희 차장님 혹시 오늘 아침 저희 방송 안 보셨죠? 네, 제가 봤어요. 여기 다 나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뭐 특별히 할 얘기 없으면 이게 뭐 주가에 미친 영향이 있으면 빨리 얘기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네. 막판에 쏟아졌거든요. 네. 그게 이 영향이었다라고 뭐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트럼프에 대한 볼턴의 회고록이 네.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미국 증시에는 왜?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두 개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로 봤을 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트럼프, 장점이에요. 아, 트럼프와 시진핑이 생각보다 사이가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무역 전쟁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1단계 합의를 파기하니 마니 막 그런 얘기가 저번 달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네. 사실 요 내용을 딱 보면 시진핑 주석이랑 사이가 좋은데
그러면 무역 전쟁은 이제 블러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냥 이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고 미국과의 사이가 뭐 무역 협상이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건 긍정적인데 네. 반대로 이게 러시아 게이트처럼 차이나 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 게이트가 러시아가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시진핑이 대두 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게 도와준 거는 이거 차이나 게이트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악재가 돼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 23일 날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백악관에서 막고 있고요. 안보 때문에. 21일 날 일요일 오후 9시에 ABC 방송국이랑 볼턴이랑 인터뷰예요? 네, 인터뷰 안 돼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이거는 주말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이런 얘기는 못했죠?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게 저는 네. 뭐 그렇게 큰 뉴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 적다. 아. 왜냐하면 이제 설령 대두를 중국이 이렇게 사줬다 하더라도 그게 뭐 트럼프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방어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난 한 거다라고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게이트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네. 다음. 또 재밌는 거 오늘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오늘이요? 네. 그 중에 우선주 상한가 간 종목이 21종목입니다. 이건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죠. 이게 시장이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 수도 적고 네. 만지려면 참 만지기 좋아요. 갖고 놀려면 굉장히 갖고 놀기 좋고 유동 물량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그 카타르 수주하고 나서 지금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록을 세웠어요. 신기록. 아, 열흘 연속 상한가 기록이에요, 이게? 네. 원래 이제 9일 연속 상한가는 있었어요. 2017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5년도에 상한가가 30%로 확장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 상한가 막 연속으로 한 거 되게 많았는데 최장 기록은 리드코브가 2000년도에 40번 연속 상한가. 40 상한가. 그거였는데 네. 이게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된 다음에는 아, 그전에 15%였죠. 그렇죠. 네. 아니 리드코프 2000년 때는 12%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런데 이게 30%로 상향된 다음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오. 최고 기록은 2017년도에 코리아 02호 이게 세운 9거래일 연속이었는데 네네. 이 회사는 9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한 그해 4월달에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한가를 그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네. 네. 아... 리드코프가 40일 연속 상한가였는데 네. 최고 상승률은 아니에요. 최고 상승률은 에버리소스 우선주라는 종목이 35거래일 연속 상한가 가서 4,427%.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에버리소스. 지금 없습니다. 에버리소스는 뭐예요? 지금 조회하셔도 없어요. 아... 이것도 상장 폐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연속 상한가 이후에 감사 의견 거절이나 상장 주식수 미달 뭐 이런 걸로 네. 상장 폐지된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앞서 이제 리드코프도 40거래일 연속 상한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만 원대 미만이니까. 아 근데 지금 결과는... 우선주 이런 거는 상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알 수 우선주도 없죠? 상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주도 상 그러니까 본주가 상장 폐지되면 같이 가는 그러니까 거죠. 본주가 그대로 있는데 우선주만 상장 폐지될 수는 없죠. 네. 이게 또 준비 못 하신 네, 그것까지는 제가 네. 상장 폐지하려면 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기업이 주식 다 사들여서 자진 상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우선주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순환매 그러니까 막 돌려가면서 막 오르던 거에 마지막 불꽃이다. 요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한 바퀴 더 돌면 안 될까요?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죠. 아, 더 돌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런 것도 다 유동성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지금 엊그저께 주식이 급락했을 때 네.
주식 예탁금이 폭등을 했어요. 지금 막 47조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45조에서 막 언저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하니까 돈이 더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엊그저께 부동산 대책도 나왔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 못 산다고 하는 자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이러면 또 이제 우선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우선주는 이제 됐고요. 네. 사실 이게 유동성 장세라서 이게 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 스스로 이제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네. 좋은 결과 있게 가야겠습니다. 네. 요즘 저 우리 뭐 실제로 만나시거나 뭐 여러분들 뵐 때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야, 이제 좀 그만하자. 뭐 이쪽 분위기가 좀 많습니까? 아니면 야, 아무래도 이번 분위기 심상치 않다. 한번 미쳐볼 것 같다. 아, 제가 후자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아, 전자는 좀 많이 만났는데. 네. 그렇다면 후자로 가겠군요. 사람들이 모두 예측할 때. 자, 오늘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 참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감사함을 표할 길이 사실은 뭐 인사말 말고는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겨서 다행입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이 또 출연하시는 뱅키스 유튜브를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마움을 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고마움 표시하셔야 제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드렸는데. 감사 어떻게 하죠? 뭐 돈으로 종목 하나 찔러줘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공부해서 알겠습니다. 네, 매 저녁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주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뱅키스 유튜브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